디자인, 이제 오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기존 법제에서 담을 수 없는, 아직까지는, 물론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데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법제도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아직은 담보하기에는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객관적인 지표화되거나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하간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특허청에서 디자인 분야 국제협력 담당이고요. 이제 헤그 시스템, 빠르면 헤그 시스템, 그러니까 디자인의 국제 출원 시스템을 2014년 빠르면 그 정도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자인법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바운더리 관련해서 저희 나라 어떤 보호 시스템을 조금 이제 외국, 최소한 외국 수준으로 이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그런 쪽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뜬금없이 해외협정을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출원을 해보셨는지 권리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2년마다 그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현황을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걸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이제 특허청의 노력이죠. 현재 특허청에서 계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디자인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출원해서 뭐 가고 싶은 나라로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도입될 당시쯤 해서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2011년 12월에 그 디자인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디자인 산업 규모가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요 산업 규모 분류는 2009년도에 그 기업 기초 자료 통계를 기초로 해서 이제 모집단을 추출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일반 기업으로 분류된 5개 업종,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5개 업종입니다. 5개 업종이 한 62%를 차지하고 4조 3,70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문 디자인 기업, 1인 이상의 전문 디자인 기업의 매출 규모가 연간 2010년도에 1조 9,600억 원으로 2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공공부문이 3.4%, 3,400억 정도고요. 1인 기업 프리랜서의 매출이 한 2,300억, 3.3%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고등교육 서비스는 대학 디자인 부문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산출된 부분입니다. 일반 기업 오른쪽에 아까 4조 한 4천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다섯 개 파트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봤더니 제조업 분야가 역시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54% 해서 2조 한 3,600억 정도 차지하고요. 그 외에 그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이 22% 2,600억. 요 중에서는 아까 왼쪽에 그 전문 디자인 기업 부분은 뗀 겁니다. 그리고 출판 영상이나 방송 이런 쪽이 한 5,100억,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아까 일반 기업 그 말씀의 5대 업종별로 해서 예, 구분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디자인 활용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디자인 활용 기업이라 하면 자사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가 있거나 아니면 그 자사의 제품을 그 전문 디자인 기업, 전문 디자이너가 있는 기업에 2년 내에 디자인 의뢰를 한 기업을 추출해 봤더니, 물론 요거 이제 샘플링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전체 기업 수가 한 18만 8천 개 기업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디자인 기업을 활용하는 기업이 한 2만 4천 개, 그래서 한 12.8% 정도의 기업이 실제로 이제 디자인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이할 만한 건 제조업이 절대적으로 전체 거의 60% 가까이 이제 활용재료 차지를 하는데요. 활용 비율은 한 12.6%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출판 영상, IT 쪽과 관련된 출판 영상이나 방송 이런 쪽이 38.5%로 어떤 디자인 전문가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혹시 대기업이 55.8%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돈이 뭐 많아서 그런지 디자인 전문 디자인을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제 저희 소견에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내는 데에는 실은 소기업이나 중기업에서 오히려 디자인하고 상표 쪽, 이런 쪽이 오히려 실제로 이제 파급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 개발하는 데는 많이 돈이 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디자인 진흥원에서 분류를 할 때 뭐 시각 제품, 포장, 환경, 미디어, 패션 요거는 이제 저희 디자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저희 디자인 보호법에서요. 기존에 거의 제품 디자인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포장 디자인, 뭐 미디어 디자인의 일부 패션 디자인 포함되고 현재 법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게요. 지금 시각 디자인이나 뭐 환경 미디어 이런 쪽이 상당부 거의 지금 보호 대상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이 이제 시각성, 물품성, 물품에 합체되어야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데요. 실 이제 저희가 시각 디자인으로 그 보호 범위를 디자이너분들 어떤 개발 산출물을 보호 범위를 확대를 하려고 한 2년 동안 계속 시도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삼성 애플 관련해서 뭐 디자인의 이미지가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밑에 표 보시면은 실제로 품질이 현재 뭐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어느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느냐 뭐 이런 설문조사인데요. 품질이 31%고요. 디자인이 2008년 그 2년마다 제가 조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8%에서 30%. 즉 기술과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이 거의 그 상품을 선택을 할 때 거의 동등한 그 선택 중요한 선택 요소가 그 외에 가격과 마케팅 뭐 21% 18%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전문 디자인 기업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수는 3,023개 그 옆에 중에 시각 디자인 분야의 37%, 318개의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환경 인테리어죠. 733개로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를 보면 오히려 이제 환경 인테리어 이쪽이 36%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각 제품 디자인 수입니다. 디자인 인력 규모를 보면 이제 우선 도표의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디자인 활용 기업이 이제 5대 업종 일반 기업의 5대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활용 기업이 한 12%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활용 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가 한 58명, 5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전문 디자이너가 한 3.72명 정도. 얼핏 보니까 100명이 활용기업 직원 수라면 한 6명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전문 반면에 디자인 전문기업 같은 경우 5.48명 정도 종업원 수가 그렇다면 그 중에 디자이너 수가 한 3.8명 정도 돼서 전체 한 100명 정도 보면 디자인 전문기업 같은 경우 상당히 한
한 60~70명 정도,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7분 정도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출원 규모인데요. 현재 2010년 데이터인데요. 2011년 데이터도 엊그제 이제 WIPO라고 세계 지식재산 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물량 기준으로 하면, 출원 건수 기준으로 하면, 세계 3위 정도 합니다. 물량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은 올해에도 거의 전 세계 물량의 한 62%, 3% 정도 디자인 건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뭐 디자인 강국이니까요. 건수 이외에 한 출원당 디자인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 출원 건수를 보면 2010년도에 4,200, 4,300건 정도 되고요. 2011년도에 4,4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디자인이 상품 수출하고 비례한다고 보고요. 중국, 미국, 뭐 유럽, 일본, 우리가 아시다시피 큰 나라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디자인음이라는 디자인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참 이제 2007년도에 우리가 이제 시위권 내로 디자인 관련 모든 총체적인 요소를 모아서 디자인 국가 경쟁력인데 9위였었습니다. 9위였었는데 한참 디자인 서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참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오히려 정책 방향 뭐과는 반대로 오히려 2010년도에 15위를 이게 2011년도 발표한 거거든요. 15위로 오히려 뒤로 역진하는 현상, 다시 이게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뭐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퇴색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저희 현재 저희가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제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 큰 게 하나가 이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디자인의 국제 출원 제도 도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디자인의 전속 기간을 20년으로 15년에 20년으로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한 번 신청하실 때 그 디자인을 한 100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외에 뭐 좀 뒷부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요. 뒷부분은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그 협정이라고 해서 이제 특허는 PCT, 특허협력조합, 상표는 마드리드 의정서, 마드리드 프로토콜, 헤이그 어그리먼트, 이게 디자인의 국제 출원 제도이고요. 이게 한 번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나 미국 가겠다, 이랬더니 유럽 가겠다, 일본 가겠다, 중국 가겠다, 우리 특허청에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소정의 돈을 내고 그러면 그게 이제 WIP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방식 심사가 끝나면, 그러니까 형식 요건이 오케이다 그러면 그 나라로 바로 가서 심사할 수 있게 되고, 그 나라에서 권리 허여 여부를 통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현재 한 45개 국가 내지는 기구가 들어있고요. 실제로 국가로 풀어보면 EU 같은 경우 27개 국가가 들어있으니까요. 70개 국가 정도 가입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국인 미국은 이미 이제 미국 상하원이 엊그제 통과, 지난주에 통과됐습니다. 하원에도. 그래서 조만간에 가입을 하게 될 거고요. 일본도 내년 정도는 국회에 제출할 것 같다, 라는 얘기 같습니다. 중국은 특별히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큰 차이는요. 일단 뭐, 파리루트라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내는, 이제 소위 이제 직접 출원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헤이그 루트는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에 영문으로 된 거 제출을 해서 그걸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 보고 그거를 이제 WIPO라고 해서 그 세계 지식재산 기구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각국으로 한 번에 이렇게 그 데이터를 줘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이제 개인들한테 그 출연자들한테 주는 제도입니다. 큰 차이는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왼쪽이 직접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고요. 오른쪽이 국제 출원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나가는 건데요. 이제 뭐 직접 출원할 경우에는 뭐 독일 가실 때는 독일어로 하셔야 되고 프랑스 갈 때 프로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 하나로 해서 뭐든지 커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출원서 이제 정해진 서식이 딱 있습니다. BM1 뭐 English 해가지고 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도 이제 본부의 스위스 프랑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WIPO의 국제 등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는 걸로 해서 각종 변경사항이나 등록 정보 다 관리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돈과 관련되는데 대리연 선임 뭐 변호사님이나 변리사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리인 선임이 일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만에 등록이 되거든요. 대신 분쟁이 있을 때 그때에서 이제 분쟁에 대해서 디펜스하고 이러는데요. 실제로 거의 90% 이상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대리인 쓰지 않아도 90%는 웬만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에 진출할 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세밀한 부분이어서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국제 출원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에서, 각 나라 국제 출원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나라 국적 국민이냐, 그 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개인 같으면. 그 다음에, 기업 같으면 그 나라의 영업소나 어떤 사업소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 거소가 있느냐. 거소는 뭐 사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한 30일 이상 국내 거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소가 좀 약간 불확정 개념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나라에 출원할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나라를 지정을 할 때, 그거는 제가, 뒷부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99년, 뭐, 6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외협정이라고 해서, 이제 개정조약입니다. 99년에 개정된 거, 60년에 개정된 거,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99년 조약에, 개정조약에 가입을 할 건데, 99년 개정조약에 가입을 하면, 그 나라, 내가 그 나라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도 나하고 동일한 개정 조약을 맺은 국가만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60년 개정 조약만 가입을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입을 못하겠죠. 예, 이런 국가는 지정할 수 없고요. 나머지 우리나라도 지정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굳이 출하면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 있고, 뭐, EU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제가 이제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갈 경우하고 돈을 산출을 해봤더니, 한국 자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정하고 EU를 지정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스위스를, 3개국 스위스를 지정했을 때, 거기다 싱가포르를 지정을 했을 때 2개국, 3개국, 4개국을 해봤을 때 현재 그 나라 직접 들어가는 데와 국제 출원 수수료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9만원, 한 4개국 지정했을 때 실제로 수수료만 한 100만원이고요. 이 외에 대리 비용은 국가별로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허청에서 여기 이제 인디렉트 파일링 이렇게 돼가지고 하단부로 가는데요. 실제로 특허청을 경유를 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WIPO로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전자출원 시스템을 마련을 할 예정인데요.
뭐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특허청을 통해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혹시 WIPO 쪽에서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미리 한번 스크린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게 되고 기본적으로 출원하시면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저희가 그 서류를 그 WIPO 쪽에 제출을 해야지만이 그 출원이 성립이 되니까. 그리고 저쪽 WIPO의 뭐 인터내셔널 뷰로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요 업무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가 적정한 언어로 들어왔는지, 출원인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뭐 도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국가 내가 받고자 하는 국가를 제대로 썼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상이 없다면 내가 받고자 하는 국가로 그 출원서가 가게 됩니다. 신청서가요. 그럼 그 나라에서 심사를 하고요. 심사 결과는 12개월 내에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다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